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수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오늘 장이 안 좋죠. 굉장히 안 좋아요. 코스피도 빠지고, 코스닥 빠지고, S&P 500 지수도 빠져요. 나스닥 역시 미국 지수들까지 지금 죄다 빠지면서 장이 굉장히 안 좋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증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호재로 주가가 상승을 했으나, 우리나라 주가는 조금 머물러 있었죠. 이게 바로 무엇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원래 설 전에는 언제나 늘상 그랬듯이, 이게 조금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1월에 주가가 흐름이 좋다가 2월달 설 전에 좀 빠지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무슨 기업이죠, 여러분? 정밀 화학 기업이죠. 특히 전고체 배터리의 필수로 들어가는 황화리튬을 이수화학이 개발해서 이제 이수화학과 분할이 돼서 나온 기업이고, 정밀 화학 분야, 전기차, 2차전지 분야만 맡아서 나오는 기업인데, 이번에 또 새로운 이슈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지금 상한가에 접근했다. 29%, 28%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속보로 나온 기사인데, 지금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를 사시면 국비 최대 650만 원 지원을 해줍니다. 거의 10% 이상의 지금 DC를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찌 보면 파격적인 거죠. 이 전기차가 수요가 아무래도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칼을 빼들었고, 이렇게 해서 역시 저렴한 차들로 이제 판매량을 늘리는 그런 계획으로 보이죠. 그래야지 또 경제가 살아날 수 있고, 2차전지 종목들이 다시 또 활기를 띨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외에도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30년에 무려 시장 규모가 3,500조 원에 육박하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리튬이온 전지와 LFP 배터리, 그리고 뭐예요? 이제 탄산리튬과 쉽게 얘기해서 수산화 리튬을 사용한 배터리들이 대세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고급 전기차 차량에는 뭐가 들어가요? 바로 황화리튬을 탑재한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들이죠. 첫 번째,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있겠고, 그리고 삼성 SDI, 완성형 배터리 업체죠. 지금 전고체 개발 들어가서 2026년에 본격적으로 상업화를 시작하고, 거기에 황화리튬을 공급하는 게 바로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2030년에 전기차 수요 전망이 5,500만 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전기차 부품 공장, 미국과 북미의 공장을 건립하고, 여기에서 전기차 관련된 부품 소재를 공급해서 미국 전기차의 업체에 이렇게 배터리 공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7년간 90조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요. 이 90조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조금 수요가 줄어들어서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당분간 약세장이지만, 결국은 또 다시 또 일어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정부에서 또 하나 칼을 빼든 게 뭐냐? 정책 금융으로 250조 원을 반도체와 2차전지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또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수화학 또한 지금 미국 북미에 공장을 건립해서 지금 여기에서 또 생산을, 배터리 생산을, 황화리튬 생산을 준비 중이고요. 2050년에 폐배터리 시장 규모도 600조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시장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그리고 무엇이 중요하냐? 지금 이번에 또 저 PBR 기업들이 지금 정부가 지금 비교 공시를 도입을 하기로 했죠. 저 PBR 기업들이 또 앞으로 주가 좋은 흐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가 원래 3월 달부터 세 번을 인하하기로 했는데, 인하 시기는 좀 늦춰졌죠. 6월 달로 늦춰져서는 5번을 하겠다. 이렇게 횟수를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런 소식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은 충분히 더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내다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역시 우리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상한가라고 보셔야죠.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건 4일 연속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이 패턴이죠. 이 최저 바닥 11만 3천 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번 눌림목 구간 완성시켜주면서 역시나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수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특히 이들의 지금 수급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누구의? 외인이죠. 외인들 안에 그리고 누가 있다? 바로 세력.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하고 있는데 10거래일 이상 지금 매집을 하게 되면서 세력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세력들이 이 주가를 왜 끌어올리느냐가 중요하죠. 바로 이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과 이수와 이수 그룹 내에서 어떻게 한다? 이제 합병을 합니다. 어떤 기업과? 이제 이수 엑사켐. 엑사켐과 정밀화학, 이수 엑사켐이 쉽게 얘기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로 존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존속법인이 되게 되면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죠. 왜냐?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합병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주가가 당연히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 기업의 자산이 늘어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밀화학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의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디? 이수 그룹 내 의도. 그러면 이후로 인해서 이제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끌어올린 이후에 이제 과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는 차트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여기를 보셔야 돼요. 이선 있죠? 이 파란 선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란 선 여기서 급격하게 끌어내리죠. 세력들이 한번 반등을 보여줬으나 급격하게 끌어내리면서 이 바닥을 만들어요. 12만 원을 이탈하죠. 1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특별한 이슈나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이수 엑사켐과의 인수합병 이런 내용이 없었다고 하면은 점점 더 빠졌을 거예요. 주가가 빠져서 결국 여기 8만 원 아래로 이 빨간 라인, 이 빨강색 지금 박스권 안까지 들어가고 그걸 또 벗어나서 보라색 박스권까지 갈 뻔했으나 역시나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또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까지 갈 일은 없죠. 없는데 혹여나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지지선. 이 지지선을 따라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 12만 원, 이 파란 선, 이 파란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횡보하게 되면서 여러 번 눌림목 구간 그려주고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활기를 띠면서 역시나 이 라인이죠. 이 라인 20만 원을 돌파한 게 가장 컸어요. 컸기 때문에 이제 25만 2천 원을 넘어서서 충분히 주가가 앞으로도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 뭐예요? 언제나 늘상 그렇듯이 지금 보시면은 이 주가의 흐름을 봐도 그렇죠. 지금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세력들이 끌어올리죠. 그리고 또 끌어내린단 말이에요. 끌어내리고 또 눌림목 구간 만들고 또 끌어올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세력들이 또한 번은 또 끌어내렸다 갑니다. 끌어내렸다가요. 끌어내렸다 갔을 때이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이 매수가 우리 또어이 엔자파동 그렇죠. 전형적인 엔자파동이 그려질 텐데 여기에서 눌림목 구간 매수가 그리고 올해 그러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목표가는 또 얼마까지 잡고 가야 되나? 그래서 오늘 제가 분석 도와드리는 김에 지금 현재 한번더 눌림목 구간이 그려질 거예요. 이 인수합병 지금 호재죠. 인수합병 호재. 이 재료의 소멸이 되게 되면 재료가 소멸되게 되면 기대감의 하락으로 한번더 끌어내릴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에요. 텔레그램 방이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새로운 주식 속보들 다 올려드리고요. 오늘도 한 10개 이상 올려드렸고, 이렇게 제가, 매수가도 잡아드려요. 매수가, 뭐, 이렇게 목표가,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추천 종목도 드립니다. 거의 다 맞아떨어졌어요. 특히 1월 24일 날 제주 반도체. 그리고 포스코도 맞아떨어졌고요. 그 포스코는 제가 목표가를 중장기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뭐 60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고 너무 저평가됐어요. 특히 이번에 저 PBR 대표 종목이 제가 볼땐 포스코 홀딩스인데 홀딩스는 주가가 지금 굉장히 저렴한 편이다. 이렇게 하이드로 리튬도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수익 인증도 하고요. 단타 매매 수익 인증. 저는 대부분 단타로 갑니다. 거의 3일에서 일주일을 거의 안 넘겨요. 중장기 종목들 제외하고, 대형 종목들 제외하고. 제주 반도체는 직접 차트 가서 확인해 보세요. 1월 24일 날. 9시 57분에 제가 드렸으니까, 이거, 이날 수익 많이 올리셨어요. 우리 가족, 식구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시면, 벌써, 몇 가지 여러분이 이득을 얻으신다? 바로 추천 종목. 그리고, 이게 속보.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종목,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을 아까 제가 알려드린 연락처에 문자 남기시면 그 분석도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매수가 목표가도 잡아드려요. 목표가 잡아드리죠? 그럼 여기 어떻게 입장을 하시느냐? 입장하시는 방법은, 자, 링크 주소 클릭하셔서 오시면 돼요. 여의도 일반개미라고 돼 있죠?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화면에서 보고 계시느냐? 지금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죠? 이 화면이고요. 이거는 제가 포스코 홀딩스를 분석해 드린 거고, 지금 여기 보고 계신 화면은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이게 열려요. 창이 크게 열립니다. 그 안에서 여기 지금 여기 주소 밑에 텔레그램방 입장 주소. 요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시범으로.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열리죠? 창이 열려요. 안갑시계 일품 주식. 제 본명이고요. 이게 1700만 개미 주주님들 도와드리겠다. 도움 많이 드리겠다 했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데스크탑 열기 누르시면 입장이 되시고, 설치되신 분들은 그냥 입장 되시고,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설치 후에 입장을 하시면, 지금 이 혜택 누리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복은 여러분이 챙기시는 거지, 뭐 제가 이렇게, 특별하게 다른 지구에서 도움드리는 게, 당연히 이 도움을, 저는 도움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이 수익을 가져가시고, 그 행복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분석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도 남은 시간 꼭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